아따맘마, 안녕하세요. 아따맘마입니다. 어제부터 바람이 살살 불고 막 되게 추운데요. 이제 계절이 확실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추운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이때 이제 세일하니까 DF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. 제가 딴 옷은 많은데 속옷이 별로 없거든요. 왜냐면 방구를 많이 끼니까 빤스가 빵꾸가 나가지고요. 빤스 사러 갔다가 갑자기 또 많이 사게 됐습니다. 오늘 쇼핑하울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예, 갔더니 브라사가 싸게 팔더라고요. 예, 브라렛이라고 하죠. 수영복 같이 생겼는데 브라렛입니다. 브라렛은 뭐냐면은 요 밑에 철사가 없어가지고 아주 편합니다. 그리고 안에 패드도 되어 있고요. 예, 이거 수영복 같이 생겼는데 이게 브라자거든요. 브라렛. 요 두 개 15불 줬습니다. 두 개 15불. 괜찮죠? 예, 요거는 약간 고급진 브라렛인데요. 요것도 두 개 30불 줬습니다. 요거는 레이스로 되어 있고요. 역시 브라렛이니까 밑에 철사가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철사로 된 거 입으면 요 밑에 까맣게 착색 되더라고요. 착색도 막아주고 심장도 편하게 해주는 브라렛 샀습니다. 요 두 개 30불 줬습니다. 그리고 빤스를 이제 지금 캘빈 클라인도 세일하거든요. 근데 갔더니 3개짜리가 50불인가 하더라고요. 좋긴 한데 뭐 누구한테 보여줄 리도 없는데 그냥 싸게 사죠 뭐. 3개 10불 줬거든요. 괜찮습니다. 이거 고무줄도 탱탱하고 색깔도 아주 내가 좋아하는 색깔 핑크 앤 형광 색깔 3개 10불이고요. 반스. 예, 방구를 사줄게니까 엉덩이가 빵꾸 나더라고요. 사갔나? 까세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체육복을 샀거든요. 긴 체육복인데 안에 이렇게 융이 두껍게 든 게 아니고 얇게 들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덥지도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포인트 여기 옆에 줄 있죠. 요즘 옆에 줄 있는 바지가 유행인데 예, 줄 있고 산뜻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. 요즘 이게 패턴이 유행이라고 하죠. 빨간 색깔에 빨강, 파란, 하얀 이렇게 줄 있는 거 세 가지. 요 체육복 25불 줬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파자마도 아니고 뭐 바지도 아니고 하여튼 그 괜찮은데요. 느낌은 실크 같습니다. 실크 같은데 실크가 아니고 뭐 폴리스테르나 나일론 이런 거겠죠. 예, 앞쪽에는 평평하게 돼 있고 뒤쪽에 고무줄 잘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앞에 딱 입어도 이제 고무줄 너무 고무줄 바지 같지 않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아주 긴데요. 약간 잘라가지고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요즘 노란 색깔 꽃무늬 패턴이 유행이니까 이거 딱 입고 나가면 얼핏 보면은 그 뭐죠? 베르사체나 뭐 그런 거 비싸 보이는 브랜드 같죠? 그죠? 예, 내가 입으면 뭐 다 비싼 줄 압니다. 왜냐면 저 아줌마가 50살 넘었는데 뭐 설마 뭐 저렇게 싸구려 바지 입었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. 내가 딱 입으면 뭐야 아줌마 베르사체 입었어? 뭐 그럴 수도 있겠죠? 그리고 요거는 계산대 줄 서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뭘 자꾸 고르라고 해서 나도 봤더니 이 고무줄이야. 고무줄인데 무슨 이것은 모세 쓰는 물건인가 딱 봤더니 헤어밴드랍니다. 헤어밴드. 이 운동할 때 머리카락 같은 거 네클레너를 입으면 그렇잖아요. 그래서 운동할 때 딱 헤어밴드 딱 끼고 이게 다섯 개거든요. 다섯 개 들어가지고 1불 줬습니다. 이렇게 총 얼마 들었냐면은 90불치 썼습니다. 예, 잘못 그 세일한다고 잘못 들어갔다가 10불치 살걸 90불치 샀네요. 어쨌든 돈 쓰는 게 제일 좋아. 돈 쓰는 게 제일 좋아. 예, 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. 나를 위해서 돈 쓰니까 너무 기분 좋네. 아싸! 우후. 쇼핑은 즐거워. 이상 아따맘마였습니다. 아따맘마.